그만두세요. 어디 가서 좀 쉬시는 게 낫겠어요. 됐다. 이게 다 내 업보고 과욕이었어. 큰애 얼굴을 보기 전에는 이에서 한 걸음도 못 움직임. 어머님, 저 같은 것 때문에 왜 마음 아파하세요? 이젠 모실 수도 돌봐드릴 수도 없는데 더는 기다리지 마세요. 선생님! 선생님은 소피 안 봐요? 어, 괜찮아. 보리야, 그만 가자. 벌써요? 아직 반도 안 돌아봤는데 어째 벌써 가려고요? 선생님 어디 안 좋으세요? 어, 몸살기도 있고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어. 전시회 다음에 또 보면 돼. 신기한 거 천주라 재미졌는데. 엄마, 저 할머니는 맞아요. 서울 지하철에서 선생님 한복 맡긴 할머니가 저 할머니 같구만요. 아니, 틀림없어요. 저 얼굴이 가물가물했는데 할머니 한복 본 게 생각이 확 나네요. 얼른 가서 물어봐야겠어요. 안 돼, 머리야. 왜 그래요, 선생님. 저 할머니한테 가면 한복 찾을 수 있단게요? 부리가 한복 열심히 하면 언젠가 꼭 다시 볼 수 있는 분이야. 예? 그것이 뭔 말이래요?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가자. 선생님! 선생님! 저 사람은 왜? 네 형수라도 본 거야? 아니요. 민정이 졸업식 날에 본 사람 같아서요. 사투리를 쓰더니 여기 사람이었나 봐요. 아휴, 이 사람은 왜 안 오나. 이 늙은이 먼 길 온 거 알면은 한 걸음에 달려올 텐데. 아, 아까 그 입구에 방명록 있지 않았어요?